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2025 학년도 수능 연계 교재 수능 특강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24-1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4-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밑줄지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관중은 추동각성의 원천으로 여겨진다. 이런 고조된 각성 상태는 잘 학습된 기술이나 간단한 기술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기술이 잘 학습되지 않거나 복잡하다면 각성 증가가 그것 기술의 수행을 방해할 것이다. 기본 개념은 추동각성의 증가는 선수의 지배적인 반응의 방출을 돕는다는 것이다. 숙련된 선수의 경우 그 선수의 지배적 반응은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선수의 수행은 관중이 있을 때 개선될 것이다. 자, 일단 4번의 correct를 incorrect로 수정합니다. 정답은 4번이죠. 내용 계속 이어집니다. 선수가 기술을 습득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 다수 나타나서 지배적인 반응으로 여겨진다. 결과적으로 관중은 초보자의 수행을 악화시키기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수의 기술 수준과 기술 자체의 복잡성이 관중이 수행에 도움이 될지 방해가 될지를 결정할 것이다. 이 글 24-1의 소재는 각성의 원천인 관중입니다. 각성 상태는 잘 학습되거나 간단한 기술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지만 잘 학습되지 않거나 복잡한 기술의 수행에는 방해가 되는데 관중은 이러한 각성의 원천으로 여겨지므로 선수의 기술 수준과 기술의 복잡성에 따라 관중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선수가 기술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 나타난다고 해야 하므로 4번의 correct를 incorrect와 같은 낱말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24-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Culture Note Drive Theory 추동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시헐이 처음 제기한 추동 이론에 의하면 운동 수행은 각성 수준이 강할수록 향상되지만 각성 수준의 증가가 곧 수행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각성과 수행의 관계는 기술이 습관화된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24-2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4-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운동선수는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보다 모든 영양소와 단백질이 정말 더 많이 필요하지만 그들이 더 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들의 식단에서 여타의 다량 영양소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의 단백질을 필요로 한다는 증거는 없다. 달리 말하자면 운동선수와 비운동선수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에게 10%의 단백질이 포함된 식단이면 충분하다. 보통의 성인 여성이 2000칼로리를 섭취하면 10%는 200칼로리의 단백질이다. 보통의 여성 운동선수가 3000칼로리를 섭취하면 10%는 300칼로리의 단백질인데 그것은 단백질 섭취량이 50% 늘어난 것으로 같은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운동할 때 음식의 구성을 바꿀, 즉 단백질 농도가 더 높은 음식을 섭취하거나 단백질 파우더를 섭취하는 것 필요는 없다. 같은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기만 하면 된다. 운동 활동의 증가는 기하 욕구를 북돋을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여러분은 모든 유형의 영양소뿐만 아니라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할 것이다. 신체 활동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모든 영양소가 더 많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효과적이다. 이 글 24-2번의 소재는 운동에 필요한 단백질의 양입니다. 운동선수도 10%의 단백질을 포함한 식단이면 충분하며 운동활동이 늘어나면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다른 영양소와 함께 단백질의 섭취량도 늘어날 것이므로 단백질 농도가 더 높은 음식을 따로 더 섭취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운동에 필요한 단백질은 평소 식사의 양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입니다. 따라서 24-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3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4-3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빈칸에 들어갈 말은 정답 3번 Seek pleasure in the older handcraft technology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생산이 산업화 방식으로 전환되면 여가 소비자는 마음껏 더 오래된 수작업 기술에서 즐거움을 추구한다. 일반적으로 시장이 취미 수요를 인식함에 따라 그 기술 자체가 하나 이상의 즐거움의 길로 들어서는데 도구와 재료는 편안함, 아름다움, 만족감을 위해 설계된다. 많은 가능한 사례 중 두 가지만 말한다면 바느질 도구와 취미 목공 도구 모두 이러한 변화를 거쳤다. 필기를 위한 생산 기술로는 구식으로 여겨졌던 만년필은 그저 종이에 잉크로 단어를 형성하는 과정을 즐기고 그 즐거움에 기꺼이 웃돈을 지불하려는 사람들에게 네 자릿수 가격에 팔리고 있다. 1950년대에 고인이 된 셸비 푸텐은 전하는 바에 따르면 당시 지배적인 필기 기술이었던 수동타자기와 만년필을 멀리하고 잉크를 찍어 쓰는 펜으로 150만 단어에 이르는 세 권의 남북전쟁사를 집필하여 순수 문학적인 역사라는 용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이 글 24-3번의 소재는 오래된 수작업 기술에서 얻는 즐거움입니다. 생산이 산업화 방식으로 전환되고 시장이 취미 수요를 인식하게 되면서 도구와 재료는 편안함, 아름다움, 만족감을 추구하게 되었고 바느질 도구와 취미 목공 도구를 비롯해 구식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만년필과 잉크로 찍어 쓰는 펜이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되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Seek pleasure in the older handcraft technology입니다. 따라서 24-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